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생활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영생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였습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온 마을로 퍼져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왔는지 요즘 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사람이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은 설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왔는지 막 문 앞에까지 가득 사람들이 차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우리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서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해서 들것에 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소식은 많지 않고 온갖 사건, 사고의 뉴스들이 온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젊은 자기 아들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온 집안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고 폭격으로 모든 집이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그저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얘기들이 범람합니다. 남을 치료하고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얘기는 참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병자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대대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언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끌어올지 모릅니다.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흔들어서 끌어오르게 하면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의 이 예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연못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연못이 끓어오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도 연안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올라오는 베스다 연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7월 달에 기도원에서 OCCK 아시아 중화소도 방한 예배 때 홍콩에서 한 의사 부부가 왔습니다. 작년에 기도원에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작년에 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받고 돌아갔는데 아이가 생겨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부부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이번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안수를 기도하고 갔는데 아이가 생겨갖고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끌어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TV 생중계로 예배드린 분이 저 전라도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가슴이 끌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그날 신유 기도 시간에 오늘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치료받다는 그 말씀 듣자 가슴이 끌어올랐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주일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성령의 감동임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매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끌어오르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병이 고침받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불가능을 극복하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친구들이 중병자를 메고 와 보니까 인산이 되느라 도저히 뭐 문 앞에 발까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은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그들이 거기서 야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겠다 돌아갔더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태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이 중병자를 내려놓아 주님이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오늘 지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 중병자를 친구를 고쳐야 되는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 지붕을 올라서 지붕을 뜯자. 당시 팔레틴 지붕은 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 갖고 그 지붕이 있는데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푸라기를 덮은 다음 진흙을 발라갖고 만든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이 진흙과 지푸라기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짐을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뾰족한 돌 같은 걸 구해갖고 와서 쿵쾅쿵쾅쿵쾅 지붕을 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붕이 뚫기 시작하니까 막 먼지가 쏟아지고 소리가 나니까 집 주인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와서 우리 집 지붕을 부수고 있냐고. 밑에서 막 먼지가 쏟아지니까 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중병자가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저만큼 크게 천장을 뚫어서 중병자를 예수 앞에 다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뭐라고 소리를 치고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먼지를 뒤덮으면서 난리를 부려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뛰쳐올라와서 그러지 말라고 붙잡고 뒤로 끌어내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불태전의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앞에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앞에 놓인 여리고를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므로 믿음으로 외칠 때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총과 칼 어떤 무기를 갖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응적의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빠지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붕을 뜯지도 못하고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중병자 친구 네 사람이 돌아갔다면 병을 영원히 고침받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그 중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신한 크리스찬인 한 여집사님이 불신앙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예수님의 것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주일 아침만 되면 빨래감을 다 쌓아놨다가 다 그 앞에 끌어놓고 자 빨래해라 잔뜩 쌓아놓습니다. 약간 주일 아침만 되면 빨래감을 갖다 놓고 일을 자꾸 시킵니다. 주중에 일을 시키면 좋은데 꼭 주일날 아침에 일감을 갖다 찾아놓고 얘야 오늘 이거 빨래 다 할 때까지 어디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생 성수주의라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 없는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게 TV 생중에서 집에서 TV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부터 그것이 50, 60년 전이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니까 막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빠지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아예 토요일 날만 되면 온 집안에 빨래감을 다 찾아놓고 토요일 날 빨래를 다 해버리고 집안 정도 다 해놓고 모든 거 다 한 다음 주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상 차려놓고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오면 주일 날 오후 내내 하다 맞았어요. 그래도 주일 날 예배드리는 것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시달렸습니다. 1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성인한 시어머니가 기도했다가 들어온 순간부터 막 주일날 저녁까지 쥐잡듯이 잡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집안 청소도 잘하고 식사도 잘 준비해서 잘 대접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남편도 잘 뒷바라지하고 무엇하는 흠이 없었어요. 10년 만에 시어머니가 변화를 받아 꼬꾸라졌습니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던 교회를 나오고 난 첫날 하나님 은혜에 임하고 눈물콧물 쏟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라 날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을 모르고 너를 10년 동안 괴롭힌 거 나 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예수 믿은 그 하나로 저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리고 천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에서 시달림 받는 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온 시집을 구원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쟁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멸시받을 많은 존재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은 뭐 개가 강아지가 집안의 식구인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5장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 믿음이 돼야지 뭐요? 내가 개돼지예요? 에이 하고 쌍시옷 짜고 돌아 나갔더라면 애기 못 고쳤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수욕을 당해도 우리 딸이 고침받은다니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순간 딸이 귀신들에서 노임받고 건강하면서 서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취급을 받아도 눈알 깜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문제만 생기면 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조용 목사님이 자네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그래서 1982년 7월 30일 날 집사람과 함께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에 출석해보니 당시 이민교회들은 다 어려워서 미국 교회에 오후 시간을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사정을 해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오전에 예배 보고 다 가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3,000불, 4,000불 이제 그 렌트비를 내면서 교회를 빌려 쓰는데 우리 한국 애들이 좀 이런 교회의 물건들을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갖고 교회 막 온 데를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지냅니다. 어떤 애들은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을 물에 적시하고 천장에다 막 던져갖고 온 천장이 화장실을 휴지로 다 붙어있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 쓰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편지가 옵니다. 앞으로 두 주 내로 교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적인데 좀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으면 또 쫓겨나는 거니까 두 주 내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 교회 가서 목사님께 미국 목사님께 부탁을 해갖고 오후에 예배 장소를 빌리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불편하니까 저 한국인 교회 내보내라고 그것도 편지가 옵니다. 딱 두 주 전에 편지가 딱 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7번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85년도에 제가 워싱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2년 후에 땅을 한 3,000평 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중학교 강당에서 시간제로 우리가 돈을 내서 주일날 중학교 강당 안 쓰니까 주일날 쓰는 비용 내고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비용을 내서 강당을 빌려 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전당으로 불리는 장로님 분이 오셔서 정말 은혜롭게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열심을 갖게 됐는데 한참 설교하시다가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아멘 하고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9년에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직접 교회에서 그 이 건축 회사를 직영해서 짓다 보니까 매달 나가야 되는 건축 공사비가 10만 불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운영에 대한 경비가 한 4만 불어서 약 14만 불 정도가 매달 나가야 되는데 추석교회는 250명입니다. 250명이 1인당 나누어 보니까 약 560불씩 매달 헌금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성도가 매달 450만 원씩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가 지어질 동안에. 근데 미국의 당시 이민온 교포들이 다들 힘들게 지냈고 한 달에 1,500불, 2,000불밖에 수입이 없던 때인데 1인당 그렇게 450불씩 매달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가 공사비가 밀리게 됐어요.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교회 헌금은 들어오면 그 주로 다 나가서 밤낮 헌금 통장이 교회 통장이 영입니다. 영. 여러분 은행 통장에 그래도 돈 조금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제로예요. 제로. 돈으로 팍팍 다 돈을 꺼내서 그 건축 시공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달 공사가 밀리니까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이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 그러라 그랬으니까 한국 가가지고 한 5만 불만 꼬으세요. 아, 그러고 제가 떠밀려갖고 제가 이제 2박 3일 시간을 내가지고 비행기표를 이코노미 항공이 그때 840불이었는데 사고 한국에 와서 그 장로님을 찾았더니 반갑게 막 양재동에 있는 큰 빌라에 사시는데 84평인가 큰 빌라에 사셨어요. 반갑게 말해주셔서 어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한국에 붕인도하러 오셨냐고 그게 아니라 장로님 뵈러 왔다고 어 그러냐고 들어와서 제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지금 교회 짓는데 너무 교회가 지금 매달 건축 공사비가 나가는 게 지금 밀리고 그래서 5만 불만 한 1년만 빌려주시면 1년 후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럼 내일 오시라고 아 그래서 또 그날 밤도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갔죠 갔더니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한 30분 동안 이말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은 지금 서해 염전에서 잘 뭐가 잘 안 돼가지고 현금이 잘 돌지 않아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뭐 빌릴 수 없다는데 뭐 제가 더 뭐하라고 합니까? 거기서 나 엎드려가지고 돈 안 내면 안 되겠다고 떼쓸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하늘쯤 올라가는데 주님이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너 늘 설교는 밤낮 믿음 역사를 설교하면서 너는 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냐? 아, 제가 비행에서 얼마나 하나님 회개했는지 하나님 내가 밤낮 믿음 설교하면서 나는 지금 동굴로 와가지고 퇴짜 맞고 가는 이 꼬리 꼬락지가 뭡니까? 자존심대로 상하고 이코노미 비행값이 840불인데 그때 빅맥 하나가 99센트짜리인데 야 빅맥 840개가 날라갔고 2박 3일 시간은 시간대로 없어졌고 그때 840불이 지금 화폐가치 보니까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냥 그 귀한 돈이 없어지고 비싼 제가 학비 등록금 치러가지고 이 교회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내려왔는데 공항에 장로님이 나왔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가오고 꼬셨냐고 하세요.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도로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침내 1991년도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공사비 270만 불, 현재 화폐 가치로 약 22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단 1불도 빚지지 않고 다 지급하고,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그때 오셔서 헌당 예배도 해주셨는데 91년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엎드려 죽여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떠밀려갖고 그 단 1불이 귀한 때 840불 비행표 값 날리고 2박 3일 동안 한국을 다녀오면서 마음만 무너지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면 그 삶은 실패의 연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